이창훈의 이번 주를 부탁해. 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과연 이번 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잘 보낼 수 있을지 매니저님 네. 부탁할게요. 네, 우선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금 글로벌 시장을 좀 보고 왔어요. 그런데 유럽 시장은 아까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0.6% 상승 중이고 유로 스톡스도 거의 1%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나스닥 선물이 0.5% 가까이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일 시장 우리가 이제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조금 그래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는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 과연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든든하게 또 대비해봐야 네. 될 또 키워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네. CPI가 발표되고 또 챕터 네. 동맥 앞서서 짚어봤죠. 이슈가 네. 있고 소카와 대성하이텍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크로적인 관점에선 당연히 미국의 CPI죠. 그렇죠. 네, 지난달에 우리가 6월달에 CPI가 9.1% 나오면서 너무 충격이었죠. 네, 이거 정말 주식시장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울트라 스텝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네.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안정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CPI 발표는 우리가 7월 달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CPI가 안정세를 네.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던데.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한 달 동안 지금 지수가 안정적으로 그래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강하진 않지만 그 이유가 지난달에 발표된 CPI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찍었다. 그쵸. 이제는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저는 이제 한 10%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CPI 지수가 9.2, 9.5 나오면 이러면 또 시장 이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9.2나 9.5까지 나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그 한 달 동안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물가 상승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바로미터 유가 하락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8% 중반만 나와도 시장은 재료 소멸로 추가 상승할 수 있다. 만약에 8% 초반 나오면은 이거는 시장 급등 나올 수도 있다고 네. 봐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항상 CPI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이 무서워하고 악재로 인식이 되지만 실제로는 결과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이 반등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CPI가 어떻게 나올지 또 네. 그에 따른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는데 그럼 과연 며칠에 나올지 또 봐야 네. 되잖아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뭐 CPI 생산자 물가지수도 PPI도 발표를 하고요. 네. 요거는 생산자, 요거는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은 거의 완전 고용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실업률도 낮고 너무나 경기가 호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다음 금리 인상 때 미국이 지금 그 자이언트 스텝 가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지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좋은 지표가 나와도 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또 그 시장 좋으니까 금리 인상 해도 되지 않냐. 아, 좀 긴축이 빨라질 수 있겠다. 네, 뭐 그렇게 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찌됐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목요일 날 좀 그 반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스케줄 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9일 날 또 그 가장 중요한 또 우리나라 내일이죠? 네, 정책 부동산 정책이 또 이때 발표를 해요. 왜 안 써주셨나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지표상의 발표고 요거는 이제 국토부의 발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빼놨는데 어찌됐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또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시장은 이제 오늘 월요일 끝났으니까 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장
불확실성은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화요일, 수요일은 뭐 엄청난 상승과 아니면은 그 큰 급락보다는 조금 눈치 보기 장세. 아, 그래서 지수는 조금 그 옆으로 횡보하면서 개별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 이런 CPI, PPI가 나오고 나서 연준 의원이 어떤 말을 할지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그 나스닥이 토요일 새벽에 마이너스 0.5% 빠진 이유도 메파 측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좀 강력하게 원한다. 뭐 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은 건데 만약에 CPI가 뭐 8% 초중반 정도 나오면은 빅스텝 얘기 다시 나올 수 힘이 실릴 수 있어요. 물가 잡히는데 굳이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시장 무너뜨릴 필요 있냐. 그래서 빅스텝 얘기만 나와도 저는 이미 자이언트 스텝이 시장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빅스텝 또는 0.25 나오면 시장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CPI 지수가 좀 낮게 나오면 매파 의원들의 발언도 좀 약해질 것이다. 명분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로 CPI 발표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저희가 앞서서 짚어보긴 했지만 칩포 동맹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될까요? 이것도 뭐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잠깐만 해서 넘어가면은 지금 이제 미국 중심의 치포 동맹 한국은 가입할 수 있으나 중국 수출 제한은 내용에서 빼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뭐 제가 여기서 뭐 아무리 목청껏 얘기한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듣고서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바꿔줄까 이렇게 뭐 생각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고유 속에 외침 그러니까 우물 안에서 외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제 본부장님과도 이제 같이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그 상황에서도 지금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또 개인들 좀 매도 무서워서 매도 치고 나가고 하면은 빈지털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모아 가시는 분들은 그냥 꼬박꼬박 적금 넣듯이 매수하시고 절대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도 갑자기 뭐 삼성전자 급락하거나 그러면 다른 우리나라 지수도 다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무조건 들고 있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또 오후에 같이 하는 방송에서도 항상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 주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맞습니다. 앞으로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또 세 번째 이슈는 소카와 대성 하이텍 상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소카 관련주도 지난주부터 이미 움직이지 않았나요? 네, 뭐 K카 같은 경우에 급등 나오고 했는데 소카 여러분들 뭐 한 번쯤은 그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차량 공유 업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카가 지금 10월에 그 10일에서 11일 날 이제 공모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사실 그 좀 흥행을 잘 못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소카라는 사업 모델이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소카 그러니까 차량 공유라는 거 자체가 뭐 렌터카나 이런 그 기존의 회사들도 SK 네트워크스나 아니면 뭐 K카, 롯데렌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겹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대성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9일에서 10일 날 있는데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였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요즘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괜찮은 종목들은 공모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 뭐 무조건 이거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또 이번 주에 상장하는 주목하고 있는 상장주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소카와 뭐 대성하이테크 관련해서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네, 약간 선반영된 게 있어요. 그럼 그런 종목들도 조금은 유의해서 보자라고 봐야 될까요? 보통은 그 상장을 하면은 이미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도 제로 소멸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관련주들은 보통은 수요 예측할 때 잘 나오면은 급등하고요. 네. 그 다음에 눌렸다가 공모 청약할 때 또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전 상장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도 뭐 나인테크나 나라엠앤디나 세아메카닉스 급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그 종목들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이 지금 이제 소카나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 만약에 이 상장 이슈로 사신 분들은 공모청약 둘째 날
까지만 조금 차익 실현 하시는 쪽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소카와 대성 하이텍의 상장 스케줄까지 들여다봤고요. 또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또 짚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네. 하이라이트죠. 우리 네. 이창호 매니저님이 히든주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시장과 상관없는 종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성건설 한번 갈게요. 네, 내일 있을 부동산 정책 관련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부 이제 250만 원 플러스 알파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호불호가 좀 갈려요. 과연 그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행이 되겠냐.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그 부동산 정부 정책은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다 푼다고 하면은 부동산 상승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풀어서 더 상승시킬 일 있냐 이렇게 오히려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부동산이 살짝 하락할 때 오히려 나오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게 지금 또 현재 정부의 굉장히 큰 또 아주 대표 하나죠.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해가지고 내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건설주 그리고 실제로 좀 시멘트나 이런 쪽도 움직이고 페인트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서 매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범양건설도 또 급등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여러분들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반드시 봐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범양건설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급등 나왔어요. 네. 그래서 후속주로 제가 또 내주부에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네. 뭐 이제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토목공사, 건축공사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다 아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단순히 그냥 뭐 테마주라기보다는 영업이익도 최근에 이제 턴어라운드 돼서 지금 그 실적도 함께 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차트죠? 한번 네.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성건설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그 절대 이제 높은 자리에서는 가져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바닥 찍고, 그죠? 바닥에서 살짝 고개만 들었다, 머리만 들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현재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정책 발표 전에 이미 급등 나왔으면은 안 갖고 나왔을 건데 지금 이제 이틀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거래량만 터지면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해서 갖고 나왔고요. 네. 오늘 실제로 먼저 좀 움직인 종목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스타코 오늘 한 8%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다른 방송이지만 말씀드렸던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도 네. 다음 날 15% 급등했어요. 맞아요. 네, 황금전략에서 그쵸. 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그 목요일 날 말씀드리고 그 금요일 날 15%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종목들을 좀 잘 잡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종목들을 이제 돌려봤는데 원래 범양건영이랑 그다음에 그 지금 일성건설이랑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막 급등 나오고 하루 차이로 이렇게 하는 종목이에요. 네. 근데 범양건영만 이번에는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일성건설은 아직 범양건영 가는데 일성건설 못 갔다라는 관점에서 이번에는 또 얘가 한번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일성건설 네. 말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네. 건설주라든지 시멘트 관련주, 페인트 관련주가 다 오르 있는데 네. 그럼 그 안에서 저희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슈를 좀 제일 많이 받는 종목 위주로 봐야 될까요? 실적이 제일 잘 나오는 종목만 놓고 본다면 네. 사실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네. 대형주를 봐야죠. 네, 그런데 대형주는 별로 네 대형주도 물론 갈 순 있지만 네, 너무 무겁나요? 네 아무래도 단기로 어떤 그 정책 모멘텀으로 가진 않고 그런 종목들은 실제로 이제 앞으로 25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3기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그 수주를 받고 시공사로서 네. 매출이 찍혀야만 이제 장기적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 종목들 올라도 좀 천천히 오르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한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사나요? 그 밑단의 종목들 사겠죠. 그렇죠. 뭐 유일 로보틱스나 뭐 휴림 로봇 이런 그렇죠. 거 사잖아요. 뭐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뭐 건설주가 앞으로 호황이다 하면 물론
이제 뭐 대형 건설사들도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단기적인 수급으로 좀 단기 수익을 챙기려면 아무래도 좀 테마성 있는 종목을 다루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면 과연 움직일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건설주가 3월 달에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네, 어떤 이슈였어요? 네,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요게 지금 제가 3월 달에 킨 차트예요. 어때요? 저점 2,400원에서 고점이 6,300원까지 거의 두 배 넘게 단기로 그러네요. 올랐었는데 이게 어떤 이슈였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그 확정됐을 때 정책주로 그때 이제 3월 10일 여기가 이제 3월 10일이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약 한 달 동안 거의 더블 이상 수익을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주로서 움직였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그 3월 달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꽤 많은데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잘 갔죠. 네, 3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움직였던 거 말고 3월 달에 이렇게 시세가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그러니까 주택보급 관련된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수급만 붙어준다면은 정책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성건설이나 뭐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도.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미 다 시세가 빠져가지고 다시 원점에 와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진다면 저는 충분히 급등 나와줄 수 있다. 바닥입니다. 중요한 건 바닥권에서 급등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건설 관련한 모멘텀 있는 종목들 짚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죠. 일성건설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궁금한데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그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좀 잡아본다면 저는 그 목표가는 5,5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5,500원. 여러분들 그 5,500원이 그 3월, 4월 달에 형성됐던 그 매물대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3,750원. 오늘 그 종가가 4,160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 잡았고 플러스로는 20% 이상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